자 그럼 제19회 부산갈매기 나라사랑 걷기대회 식전공연으로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플래시몹 공연팀의 똑똑한 우리 땅 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회의장 경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분들께서는 뒤를 돌아주시고요. 참석자 모든 분들께서는 네, 건물 우측 정면 위에 위치한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국회를 향해 국회자여 경례. 자랑스러운 피느끼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대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내빈 소개를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네, 단체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을 위해 힘쓰시는 보훈단체장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부산에 계신 부산시 지부장님들이십니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시 지부장님들 보훈단체 같이 인사 함께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 중에서 네, 이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바쁘신 업무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분과 보훈가족분들을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병수 부산광역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우리 시장님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지님들도 많이 더우시죠? 네. 아까 준비 체조 하시는데 보니까 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등산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지실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실만 합니까? 예. 네, 오늘 부산 갈매기 나라 사랑 부산 시민 걷기 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같이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갔다 오십시다. 오늘 같이 참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 뒤지는 데 계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9번째 맞네. 우리 부산갈매기 나라사랑 곡기대에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주최주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걷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잘 걸으셨어요? 예, 예. 기분 좋았다. 나 잘 걸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부채, 부채. 같이 계신 부채. 아, 네. 그래요. 네, 이 부채의 바람이 뭐 나도 시원하게 알겠지만 우리 가슴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보는 마음들이 함께 널리 널리 또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찍 오신 분들은 네, 여기에 뭐 11시 전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셔요. 네, 일찍 오셔가지고요. 기다리셨는데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정답 11시 40분입니다. 약속을 드렸던 11시 40분이라서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 시작해도 되겠죠? 아직 시작하면 안 된다. 뭐 이유가 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분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 말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네. 19번째 맞는 부산갈매기 나라사랑 걷기대회 행운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여기서 선물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계신 건 아니죠. 이제 함께 이렇게 오셔서 나라사랑 마음을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 나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경품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1등은 40인치 IP LED TV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 정말 고급 자전거예요. 예, 네, 자전거 이렇게 건강하면 또 요즘 가장 네, 인기 있는 게 또 자전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힙색, 어깨에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이에요. 가방, 힙색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단체장님들 모셔서, 자전거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좋은 걸 나중에 또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것부터 먼저 뽑습니다. 네, 우리 좋은 것부터 먼저 뽑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네, 선생님 소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상해본계의 지부장, 김선일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서 하나를 뽑으셨습니다. 네. 자,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961번. 961번. 961. 961번. 자, 첫 번째 자전거의 행운을 거머쥐실 분은 어디 계신지. 네, 행운권 번호는 세 번을 딱 외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918번. 918번. 저기 여기와 있는데요. 918번. 자, 네, 여기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918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주시고 함께 이 자리까지 참여해주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또 우리 부산시민과 그리고 또 부산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시장님. 예. 뭐, 따로 한 말씀. 네. 오늘 잘 걸으셨나요? 땀 좀 흘리셨어요? 네. 바로 총에 내려가시면 네, LG전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네! 300!